같이 땀 흘리면서 플레이했을 때는 이렇게 너무 재밌고 즐거웠었는데 막상 떠나게 된다니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근데 뭐 말했듯이 저한테는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 이제 커리어를 많이 쌓으면서 좋은 선수 되기 응원할게. 응원하고 화이팅! 재근이 형, 기간으로 보면 길지 않은데 같이 있었던 거 생각하면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가서도 항상 열심히 하게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계약하셔서 또 좋은 조건으로 FA 계약도 하시고 앞으로 모든 일 잘 풀리시길 항상 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근이 형. 같이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야구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쉽지만 한편으로는 형이 더 잘 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중한 팬분들에게도 사랑 많이 받으셨지만 기아 팬분들에게도 많은 사랑 받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항상 워낙 건강하시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화이팅! 재근이 형, 경찰에서부터 해가지고 삼성에서까지 많이 챙겨주시고 했는데 기아 가서도 건강하게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가 좀 많이 최근 들어서 힘들어하거나 그런 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떠나시니까 기아 대회가 하셔서 항상 즐겁게 나중에 팝 판키가 찍혔습니다. 현이 형,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옆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했는데 이렇게 떠나보내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같은 야구판에 있으려면 항상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래도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항상 그게 기아 가서도 이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잘해서 FA 대박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재근이 형, 긴 시간 아니지만 잘 챙겨주셔서 진짜 감사했고 기아 가서 올해 남은 시즌 정말 잘해서 겨울에 좋은 결과 주시길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 입단했을 때부터 또 파이팅 넘치시고 그런 모습 되게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져가지고 되게 아쉽고 저희 팀에서도 되게 잘하셨으니까 기아 가서도 안 다치고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대웅. 대웅, espero que te vaya bien. Te deseo lo mejor. Gracias por siempre apoyarme y nos vemos pronto. Sí, debemos decirle que cuando casi más. No, porque después cuando vaya a jugar para allá va a estar. 대웅이 형,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1년 좀 넘게 같이 생활하면서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또 힘들어할 때도 옆에서 항상 또 잘 챙겨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비록 이제 적으로도 이제 만나지만 언젠가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까지 저도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해서 좋은 선수로 다시 같은 팀에서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이제 가셔서 FA 올해 끝나고 FA 뭐 하신데 가서 잘 하셔서 부상 없이 또 FA 대박 나시고 또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만들어 나가야죠. 어쩔 수 없죠. 병원이죠? 새로운 거지. 병원이 민호 형이랑 전화하고 병원이. 안녕 대공 잘 가. 빈이. 대군 형 항상 저한테 공 진짜 좋다고 자주 많이 보고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했습니다. 항상 없이 하고 오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경기 책임기 하고 또 이제 광주에서 게임하는데 잘 보장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태군이랑 어릴 때부터 같이 했었는데 또 몇 년 하다가 또 헤어지고 또 다시 여기서 만나서 또 이제 마지막을 같이 또 할 수 있었지만 또 다시 뭐 헤어지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태군이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유니폼만 다르지 야구하는 건 항상 똑같다고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야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경기장에서 또 지금 참 열심히 하고 뭐 좋은 결과를 바라고 부상 없이 야구 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싶고 태국아 기아 가서는 좀 미팅도 좀 많이 줄이고 다른 모습을 보여줘라 기아 선수들한테 파이팅!